네, 오늘 말씀의 제목,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다양한 분야, 삶의 전반을 뒤흔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일상이 아닌 정말 특별한 은혜였음을 또 깨닫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전에는 당당하게 주일날 예배당 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거리를 나서면 보는 시선도 왠지 따갑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한편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그 끔찍한 박해와 시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기독교가 막 생겼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단 사이비나 미신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이 신앙을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 온실안의 화초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전후 그 정말 폐허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전해준 수많은 그 자선과 또 교육과 그런 치료와 선행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로 사실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 지탄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비하되는 이런 조롱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는 참 많은 축복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참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스케줄을 몇 번이나 이제 쪼개서 사람을 만나는 분인데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원해 보니까 본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한편은 섭섭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나 많이 에너지를 쏟았다. 명쾌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또 쓸데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참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저맨 밑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같은 일.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또 선한 일을 하며, 또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일들은 저맨 밑바닥에 있어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다 몰아놨던 시간들이 정말 더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병상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했던 수많은 행사들, 모임들 전부 다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너무 고맙지만 사실 3분의 1밖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더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수를 줄여서 거리 제한을 하게 되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들은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에서 진물이 터졌다는 일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이.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3개월째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병상에 있는 환자처럼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떠오르는 축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는 외형과 성장,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본질. 초대교회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굳게 설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재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건재하게 설수 있었던 것은 본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태동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너무 치중한 거예요. 외형에 치중했어요. 참 부끄럽게도 이런 코로나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경쟁 상대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형제를 몰라보고 적을 몰라보는 참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걱정해 주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에 뻥 터지면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회 본질을 해보기를 위해서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긴 그런 제자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극심한 박해기 때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지만 이 밤모섬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수명대로 약 100세가량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한 말씀들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칭찬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책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교회 모두가 고르게 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또 권면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주신 말씀 다 받고 한 주에 한마디씩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실 텐데요, 지도 한 장만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하얗게 보인 부분이 터키,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란이 있고 또 이라크가 있고 또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터키가 굉장히 크죠. 근데 왼쪽에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함께 우리가 공부할 일곱 교회의 표시입니다. 맨 왼쪽 밑에 에베소 교회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데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왼쪽 맨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올라가서 내륙으로 올라가서 오른쪽 끝까지 내려갑니다. 일곱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공교롭게도 그 순서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해안선에 이렇게 교회가 밀집되어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녹색으로 된 오늘날 시리아 땅 거기에 보여지는 그 왼쪽 끝에 그 모서리 부분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지역이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교통이 배를 타고 가거나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 해안선을 따라가거나 또는 배를 타고 가거나 가는 길과 오는 길을 항상 이렇게 다르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는 배를 타고 쭉 내려오거나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설 수가 있었던 그런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에 지도로 보셨습니다만은 맨 왼쪽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큰 항구죠. 위에는 에게해고,
옆 밑으로 약간 중간 밑으로는 지중해 이렇게 있고 위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치적으로도 훌륭합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지죠.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 에베소 지방의 항구가 그냥 그 동네 지역에 유명한 항구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큰 항구였으니 대단한 것이죠. 오늘날 치면 뭐 홍콩 또 뭐 그 정도 볼까요? 뭐 대단한 무역의 중심지 정도로 활약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화 또 경제적인 중심 문화 또 이단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던 또 다양한 인종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또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란 건데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여행을 하서 보게 되는 그 규모에 놀래게 되죠.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데미 신전에 오면 하나의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적 같은 거 만드는 호신패 산업이 있어요. 호신패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곳에 오는 사람 이걸 사러 오는 겁니다. 이것은 질병을 물리치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성공을 기원하게 되는 이런 각종의 종류의 호신패를 팔았는데 값비싼 값에 팔았어요. 이 지역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설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또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박해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환경입니까? 이렇게 힘든 곳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셔서 너무 불편하시죠? 자그마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하고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 두란노 서원 이런 연상을 하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출판사도 있죠.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칭찬받는 첫 번째 칭찬이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 우상의 위협, 황제의 위협, 수많은 사이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하는 그 박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행위들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그런데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고통 얼마나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성도님이 회사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유인즉 회사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돼지머리 하나 구해다가 웃는 놈으로도 구해다가 거기다 돈 집어넣고 뭔 전사 오늘을 절 시키는 거예요. 절 안 하면은 그때부터 눈밖에 나는 거죠. 이런 풍조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박해는 정말 박해도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행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는 모습이 참 부끄럽게 보여지고 힘들 때도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셔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칭찬받은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알았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를 금방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심투하기 제일 쉬운 교회는 뭐냐면 말씀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라 그래요.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 그런 구역자님들, 그런 교사들,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왔다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고 구역 예배 드린 지도 지금 한참 되었지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워왔던 그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신앙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도 읽고 스스로도 묵상하고 정말 이래 주석지까지 사다가 읽을 정도로 열정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런 예배를, 공동예배를 잠시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을 몰아낸 것, 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한 당의 이름을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도 나도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뭡니까?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답니다. 그러나 이가 이제 변질되어서 하나의 다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죠. 처음은 같이 시작했지만 끝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영과 육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육신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썩어 죽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영혼이 천국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여기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즐기고 놀고 마음대로 죄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참 편리합니다. 그런 안일한 신앙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강력하게 저지했다,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신앙, 편리한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혼란한 시대, 상황에 따라 윤리와 철학과 신학이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도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더 붙들 수 있는,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흠이 있다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가 이 책망을 받아서 참 아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고 견고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치열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단을 몰아내고 진리를 수호한 교회인데 어떻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아마도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육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싸우는 교회, 전사 같은 교회가 된 거죠. 전사 같은 교회 안에 이단이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봅니다. 이단은 막 축출합니다.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모두 하찮은 조직으로 알고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더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막 견고해져야 되니까 더 막 외부를 향해서
우리가 막 대항하게 되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전투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법은 세워뒀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정치 풍자 만화가인 또 논설가인 팀 크라이드라는 사람의 얘기를 최근에 어떤 존경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읽다가 이 내용을 읽고 참 여기에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직업적으로 매 횟수마다 이제 사회의 풍자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들을 자꾸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 시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시각이 늘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늘 비판적이고 이것을 그렇게만 써야만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분노가 쌓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직업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노 중독자입니다. 분노 중독자. 하는 일이 늘 치열하고 비판하고 하나 보니까 분노가 쌓이고 분노가 중독이 되다 보니까 늘 전투적이 나는 옳은데 늘 세상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사회에 오해가 있는 시대에 교회가 분노가 지금 쌓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막 어떨 때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뭘 또 간섭을 합니다만 최근 전까지만 해도 교회만 가지고 막 세상이 논했어요. 교회만 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클럽이나 뭐 이런 데 춤추는 데 가는데 단속 공무원 2명 보내고 여기는 교회는 500명 보냈대. 500명.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여요. 조그만 증발 애들 10대명 있는 학원들만 잡고 또 뭐 그 건전한 어떤 그룹들은 그렇게 단속하면서 술집에서 춤추고 난리를 떨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철, 버스 이제 마스크 쓰고 타게 하는 거 진작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를 하고 이런 모습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민속촌에서 코로나 물리치는 기원지를 한다고 다닥닥 붙어가 수백 명의 코로나 기원지를 하고 있더라고. 국가 돈으로. 제가요 머리끝에 열이 팍 나오고 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 진짜 착한 사람인데 이거 띠두르고 나가고 싶더라니까 진짜. 왜 이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찬다고 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웬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의로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정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돕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월세 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또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을 잃어버리고 정말 천만 단위로 또 백만 단위로 실업자가 나온 그 수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돌보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훌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다 감동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사람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도 다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다 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하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하면 교회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짐작해보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는 그 노선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이 교회를 방문할 수 없다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것까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모으고 이별하는 모습,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별의 모습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죠.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같이 울면서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가시면 순교하는데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주의 길이니까 가야 합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고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렇게 사랑이 강했던 예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그들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버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40년 정도 흐른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적인 훌륭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초기 교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교제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라이프지에 그 통계낸 것이 참 재밌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생애의 존재 가치는 당신이야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정말 가장 뜨겁게 유지되는 그런 감정은 최장 18개월이라는 거예요. 18개월. 예. 18개월. 역사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이 3년이래, 3년. 예. 누가 봐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계도 3년이면 다 감정적으로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가 처음 원천교회 등록했을 때 너무 좋아. 구역장님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교회 안에 모든 게 좋은 거야. 교회 안에 칼국수도 그렇게 맛있고 다 좋아. 너무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난 것 같아. 18개월 가면 잘 간 거라는 얘기죠. 왜 갑자기 싫어졌어? 구역장님이 싫어졌어. 교회가 싫어졌어. 그렇게 좋았던 권사님, 장로님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된 게 내가 믿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너무 교회에서 충성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교회를 어느 날 떠났어요. 떠난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어느 누구 구역장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감정적으로 좀 다퉈갖고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를 떠난 건 좋은데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고민하게 돼요. 저도 고민합니다. 그분을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이분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교회에만 다시 나와줘, 화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으니까 목회자를 바꿔버려, 아예. 그래서 다른 목회자가 오면 들어올까요? 거기는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떠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 사랑만 회복하면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교회도 다시 찾아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뭡니까?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너 그런 교회 필요 없어. 문 닫아버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냥 낭만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하고 하나님 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버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회 없어요. 하나님 시대시대마다 쓰시는 교회들이 흥하고 또 쓰지 않는 교회들이 쇠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딱 세 단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봐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합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합시다.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면서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분명히 자동차 열쇠가 없어. 근데 뭘 타고 오셨어요? 마차를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럼 차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여기 오시는 길을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열쇠 찾겠다고 구청 쪽으로 내려가면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집에다 전화해서 여보, 내가 집에다 자동차 열쇠를 놓은 것 같아. 이게 정상입니까? 당신 뭐 타고 갔어? 차 타고 왔는데. 요 사이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잃어버렸구나. 그 길을 더듬어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이 사랑이 지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야. 그리고 막 예수님 만나서 뜨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처음엔 저랬지. 나도 처음엔 저랬지. 지금은 오랜 신앙 가운데 그 기쁨과 희열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고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간적인 관계의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교회와 다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고통받아서 그런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왜 저분이 이렇게 미워지고 내가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 않고 예배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래요.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었던 것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리면 바로 압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일주일째 모르고 있어.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5분 내에 알아야 정상이죠. 집에 있는 금고를 잃어버렸는데 한 달째 모르고 살아. 그분은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있는지 착각하고 산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사랑,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부실했던 교회를 내가 더 출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로 실천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서 베풀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참 이게 끌어안을 수도 없고 악수할 수도 없고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은 좀 멀어지고 또 우리가 관계도 좀 멀어지고 모임도 멀어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워져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빛으로 작살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쫙 뿅뿅 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마디 안에 지금 녹아져 버렸잖아, 지금. 아, 녹아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직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많은 실업자들이 나왔다는데 저분 실업 혹시 회사에서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제 학교는 제대로 다니나?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먹고는 사나? 좀 돌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저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